전형에서 이제 수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시에서 이제 내신이 이제 학생의 성실성의 척도이고, 그리고 이 입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대학이 본인의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제 내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민재 학생이랑 비슷하게 우리가 입시를 치를 때 뭐 생기부나 자소서로 대표되는 그런 정성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내신이라는 정량적인 요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챙길 수 있는 요인들은 뭐 최대한 챙겨놓는 게 그래도 당연히 중요한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저의 경험에서 비롯해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3학년 중반 정도에 이제 원서 접수를 할 때 보통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뭐 원하는 학교나 학과 전형이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보통 학교 안에서도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어떤 학생이 여기에 지원을 할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할 수 있으려면 안정적으로 내신 등급을 유지해 놓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재 학생은 내신 시험 몇 주 정도 잡고 준비를 하셨어요? 저는 이제 중간고사는 4주, 이제 기말고사는 5주를 공부를 했는데, 이제 기말고사가 보통 중간고사보다 이제 양이 많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요나 멘토님은 얼마나 좀? 저는 조금 더 짧은데, 중간고사는 2주 반 정도 하고 기말고사는 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를 했었고, 또 공감하시겠지만 내신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최대한 반복해서 많이 공부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학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막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니라서 어떤 날에 어떤 공부를 할지 공부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끝내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이제 공부를 임했던 것 같아요. 요나 멘토님은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었나요? 저도 민재 학생과 되게 비슷했는데, 저도 플래너를 이용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시간대를 나눠서 각 시간대에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 내지는 뭐 교과서나 부교재나 프린트 같은 다양한 공부할 거리들 중에 어떤 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지 정도만 간략하게 세워놓고, 나머지 뭐 얼마나 공부를 할지는 좀 유동적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개인 성향 차이가 커서, 이건 저희가 이렇게 했다는 거고, 또 학생분들이 하실 때는 자신만의 또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희 국어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면, 내신 국어는 확실해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특히 문학의 경우에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해석이 그대로 내신 시험에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수업 시간에 거의 다 받아 적으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글에 해당 작품을 검색을 해보면서, 그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양한 해석들 중에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비슷한 것들을 추려서 또 공부를 해보면서, 만약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시험에 내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범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유나 멘토님 말씀처럼 이제 선생님의 해석에 집중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고요. 그 문법 같은 부분은 이제 저는 확실하게 교과서 위주였어요. 특히 교과서 이제 예시 문제 같은 것들이나 이제 단원 정리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중에 들어주시는 예시들 같은 경우는 꼭 두세 번씩 보면서 복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이제 인강을 통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했었고, 특히 메가스터디 신동우 선생님의 수능시선 강의를 들으면서 문법 개념을 확실하게 다진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이 가장 약한 과목이었고 항상 컴플렉스였어서 평소에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 기간이 됐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양을 늘린다거나 더 많이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내신 시험에는 서술형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과서나 수능특강 부교재 같은 거에서도 쉬워 보이는 문제들도 서술형으로 나오면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 시험 기간에는 뭐 쉬워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써보면서 서술형에도 대비할 수 있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수학을 학교 시험을 분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학교 시험이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지 외부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시험 보기 한 3, 4일 전부터는 교과서만 이제 풀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있는 이제 증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생활 문제 같은 것들을 무조건 많이 풀려고 했고 특히 학교 수업에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프린트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같은 것들도 이제 세네 번씩 풀면서 거기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풀이를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현우진 선생님의 뉴런이나 아니면 시발점 같은 부분, 시발점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채워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영어 내신 시험 그 출제 비율이 부교재 50대 외부지문 50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데 그때 낯선 외부지문을 좀 안정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일단 준비할 수 있는 부교재 지문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빨리 풀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신 시험 기간 때 부교재 지문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정 못 외우겠다 싶은 것들은 대충 그 글이 어떤 주제다 내지는 논지의 흐름이 이러하다 정도라도 숙지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단어들은 따로 빼서 무조건 다 외우도록 했었고 또 헷갈리는 문법 같은 경우에도 좀 주의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문법을 따로 빼서 공부하진 않았고 최대한 그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떤 문맥에서 이 문법이 쓰이는지 그리고 예문 정도를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민지 학생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제 요나 멘토님과 다르게 모든 지문이 이제 부교재랑 모의고사 그리고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나오는 모든 지문을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외워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한글 해석만 있을 때 영어 지문의 빈칸을 뚫어놓고 이제 한글 해석을 줬을 때 이 빈칸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외우고자 노력을 했고요. 영어는 특히 암기 위주였기 때문에 저는 내신 준비보다 조금 전에 뭐 한 1, 2주 전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어 내신 시험은 일단 지문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내신 시험에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객관식을 빨리 푼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서술형에서 많이 쓰고자 해가지고 거의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문과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내신 준비를 했었는데요. 사회탐구 과목이 사실 학교에 계신 선생님마다 문제를 출제하시는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서 저도 막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일단 사회탐구 과목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사회탐구 과목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결국 개념으로 통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선 개념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내신 시험이든 그 후에 있을 수능 시험이든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단은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이 킬로 단원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념 암기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풀이 하는 능력도 많이 길렀어야 됐는데 저는 이제 수능 인강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1, 2학년 때도 수능 인강을 보면서 이제 메가스터디 선생님의 문제풀이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거를 체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물리 같은 경우는 김성재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선생님들의 인강을 보면서 거의 수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풀이를 이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사회탐구 혹시 문제풀이 같은 게 스킬 같은 게 있을까요?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을 숙지하고 나면 그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매년 그 출제 경향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들을 숙지하고 그 표현들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그러려면 개념이 가장 밑바닥이 되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탐구 공부를 하면서 신경을 썼던 게 탐구는 이제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 날 잡고 6시간, 7시간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틈틈이 매일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도 그 비슷하게 사탐 과목도 마찬가지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은 안 보면 까먹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주자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었고 또 꼭 내신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좀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했던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전날에는 잠을 많이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특히 이제 물리나 화학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머리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날에는 이제 최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자려고 했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저는 수학 전날에는 8시쯤에 자가지고 이제 새벽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수학 문제 많이 풀면서 아침에 머리 잘 안 돌아가니까 머리를 깨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네. 저도 시험 당일에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시험 준비 기간에는 좀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다가도 시험 전날에는 그래도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줘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한번 다시 개념을 훑고 간다거나 문제를 살짝 보고 가면 그래도 바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편하게 시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요, 잠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냥 일반적인 졸리다랑 아니면은 아 진짜 이번에는 안 자면 쓰러져가지고 내가 큰일이 나겠다라는 식의 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조건적으로 잠을 줄이는 방법을 추천은 하지는 않아요. 잠을 깨는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페인 음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한 팩에 그 커피 우유인데 이제 230 뭐 카페인 들어있고 에너지 음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홍삼을 먹었어요. 일단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막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좀 홍삼 같은 보조제, 무슨 바이톤 이런 거 챙겨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을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기숙사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1, 2학년 때부터 항상 뭐 새벽 2시 반 취침, 그리고 6시 반 기상 이런 식으로 패턴을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도 막 특별하게 체력이 평소보다 부족하다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런 패턴이 한 1, 2년 되다 보니까 체력 자체가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홍삼을 좀 챙겨 먹고 그래도 쉬는 시간에 너무 졸리다 싶으면 그냥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자습 시간에 한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너무 졸려서 내가 이게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약간 반수면 상태로 공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러고 나면 전 더 후회가 되고 너무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아예 한 시간을 다 써서 자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것도 괜찮았고, 또 이런 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밤에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입시라는 게 내신 시험은 당장 나에게 일주일이 남았고 며칠이 남았다고 해서 정말 가깝고 급한 걸로 여겨지긴 하지만, 사실 이런 내신 시험들이 다 모여서 전체 입시를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장기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 2학년 때부터 너무 체력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가서 더 스퍼트를 내야 할 때 더 태울 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1, 2학년 때는 그래도 체력을 많이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때 정말 시간이 없고 할 공부는 많은데 잠이 올 때는요, 잠 깨는 껌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처음에 한두 개 먹으면 되게 세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적응이 돼가지고 또 맛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다섯 개씩 한 번에 입에 털어넣어가지고 잠을 깨우려고 노력을 했고, 아니면은 또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물을 그냥 많이 마신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3-4리터씩 나눠 마시면서 이제 물 들어가면서 잠 깨고, 뭐 물 마시면서 깨고, 또 물 마시면 화장실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실 가면서 깨고 이러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약간의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졸음껌을 씹잖아요. 졸음껌을 씹은 다음에 물을 마시면 몸 안으로 퍼져요, 그 화함이. 그래서 잠이 더 잘 깨는 것 같습니다. 졸음껌에 얼음물. 네, 아, 최고죠. 이거는 제 친구들 얘기긴 한데, 시험을 보면서 이제 채점을 하면은 그 많이 틀리거나 하면은 다음날 시험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아예 시험을 채점을 하지 않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채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채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멘탈을 관리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채점을 사실 하긴 했었지만 그거랑 좀 일맥상통하게 멘탈 관리에 대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뭐 시험을 3-4일 정도 보게 되면 어떤 날에 아 내가 이 과목을 너무 못 봤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은 거기에 연연하게 되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 시험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채점을 하든 안 하든은 개인의 뭐 선택이지만 만약에 채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집착하거나 뭐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험 기간에는 시험에만 집중을 하고 성적에 대한 걱정은 그 시험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첫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 첫날 과목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보면은 이제 다음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멘탈 관리를 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는 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 2학년 때까지는 특별히 정시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뭐 비교과 활동이나 내신 시험에 큰 비중을 두고 생활을 했었고, 그런데도 약간의 이제 내신과 수능이 결국에는
어쨌든 시험이니까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시중에 파는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면서 막 꼼꼼하게 분석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감을 쌓아가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임재 학생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는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과 수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국어는 일부러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국어 내신이랑 국어 수능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비문학 묶음 같은 걸 풀거나 아니면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이제 어느 정도 체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영어랑 수학은 이제 내신 공부가 즉 수능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차별점을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탐구는 이제 고3, 예비고3, 예비고3 겨울방학 때 결정을 했는데 일부러 이제 저는 늦게 결정을 한 이유가 탐구 과목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 내신을 공부할 때 아, 얘네들은 내 선택 과목이니까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해야지 어떤 것, 뭐 아니면 얘네들은 내 선택 과목이 아니니까 좀 덜 적게 공부를 해야지 라고 제가 나눠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구분 짓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탐구는 겨울방학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네. 맞아요. 탐구 과목은 사실 저도 사회 탐구 과목을 공부했지만 1, 2학년 때부터 너무 연연하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내신 때 했던 걸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뭐 사회 탐구 과목을 공부했던 건 3학년이 되어서였고 1, 2학년 때는 정말 그냥 내신 시험의 개념을 숙지하는 정도로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는 정도로만 공부를 했었고 또 아까 민재 학생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신이랑 수능이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두 시험이 정말 동떨어진 시험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내신 시험을 수능 형식으로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아니면 내신 시험을 위해서 쌓아놨던 개념들이 수능에서 결국 도움이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걸 너무 막 다른 존재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내신을 대하는 생각이 이게 내신과 정시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1, 2학년까지는 내신과 정시가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신 공부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놓지 않는 거를 추천을 하지만 정말 본인이 이제 내신 등급이 뭐 정말 낮은데 정시 등급은 매우 높다 하는 분들은 과감한 선택이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은하멘토님은 정시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항상 수시를 생각했었고 정시를 생각하거나 좀 본격적으로 준비한 게 3학년 때여서 1, 2학년 때는 무조건 난수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정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는 잘 알 수는 없었는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은 내신을 챙기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방향으로 집중하는 게 자기가 마음 먹기가 더 편할 수도 있고 좀 더 집중적으로 정시에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제가 3학년 2학기에 이제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는 거의 공부를 안 하고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수시 지원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안 하고 봤었는데 그래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사실 이 3학년 2학기든 뭐 내신 시험이든 결국에는 정시 공부나 평소에 했던 공부랑 또 일맥상통을 해서 본인이 평소에 어떤 공부는 열심히 했다면 내신이 그렇게 막 안 좋게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3학년 2학기 돼가지고 정시를 팠던 친구들이 수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하고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이 후회를 정말 안 할 자신이 있다 싶은 분들만 이제 정시를 하고 그래도 1, 2학년까지는 내신을 챙기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정시 준비한 친구들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완벽하게 정시만 준비하지 않고 또 수시 원서를 한두 장 정도 지원해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 완전히 놓는 방향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입시가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지금은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고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차근차근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면 나중에 되어서도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하시고 2학기도 파이팅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지금의 학교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내신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내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집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이 오르면서 이런 학교에 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내신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신에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어떻게 늘리고 어떻게 성장을 할지 주안을 두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분명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험들 준비 잘 하시고 꼭 본인의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